자, 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트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? 네, 한정기술. 한정기술 하셨어요? 매수가 비중은요? 7만 천 원에 30%요. 아,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여기 저번에 그 멘토님하고 그때 한몇번 방송을 했는데, 네네네. 7만 원대 중후반 넘으면 팔고 또 7만 원또 잡아야 돼서 몇번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수익 받으셨어요? 예. 그렇게 하니까 되죠. 이게 뭐냐, 박스권이라 그래요. 뭐 한정기술 뭐 그래서 또, 예. 지금 또 샀는데, 네. 저희 또 매도 지금 요번에 8만 원은 좀 위에 좀 가서 좀 팔까, 좀 기다려도 될까 아, 싶어가지고. 기다려도 돼요. 예, 기다려도 돼요. 이게 추세라고 그러거든요. 이게 추세는 되게 무서운 건데, 추세와 매몰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업종은 뭐 실적도 괜찮고,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뭐 누구라도 뭐 주식하시는 분다 알잖아요.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다알 거예요. 그 다음에 전력, 그 다음에 전선, 이쪽은 올해 되게 좋아요. 그 다음에 그뭐 신재생 에너지는 뭐 마찬가지고, 이쪽은 뭐 나쁜 업종은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,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. 가격 이론은 뭘로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, 수요와 공급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냐, 파냐. 그 다음에 인기가 있냐, 없냐. 이거를 이 시세라고 그러거든요. 이게 시세 추종자라 그래요. 그게 얼마냐면, 이 매물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적 있잖아요. 사람들이 어느 쪽에 많이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, 아, 내가 이 가격 오면 팔 거야 라고 하는 그 가격대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매물대라 그래요. 매물대. 매물대 혹시 볼지 않으세요? 이 매물대는 되게 쉬워요.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매물은 어떻게 보냐면, 여기 삐죽하죠. 여기 삐죽하죠. 여기 삐죽한 자리. 여기 삐죽. 그죠? 여기 삐죽. 여기 삐죽하죠. 이 삐죽삐죽하죠.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물대라 그래요. 요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못 넘어가고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뭉쳐 있어요. 그럼 이거를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? 또 올라가요. 새로운. 그게 뭐라 그러냐면 돌파 매매라 그래요. 아, 이제 매물을 돌파했으니 새로운 시세가 납니다. 이게 기술적 패턴이거든요.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얼마예요? 아까 매물대가 이거 얼마예요? 딱 보면. 맞아요. 8만 원 언저리. 8만 원대 언저리. 8만 원이라 그래요. 왜 그러냐면 또 8만 원에 되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심리,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8만 원 되면 뒤에가 0000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팔라고 하는 심리가 되게 강해요. 이 8만 원 넘어가면 이제 9만 원이 가요. 이게 가로 차트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주가는 움직여요.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이 일단 1차적인 매물대예요. 8만 원 넘어가면 9만 원 가요. 그러니까 이 8만 원이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고 8만 원 왔다 그럼 팔고 나가시면 돼요. 기존에처럼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일단 8만 원 오면은 네네, 8만 원올 거예요. 그러면 그때 그딱반 정도 팔고 나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. 8만 원 넘어간다? 그러면 9만 원 가요. 이 추세 자체가 꺾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.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일단은 해보세요. 네. 8만 원 오면 일단 절반 팔고 예, 절반 기다리다가 팔고, 예. 이게 나머지 시장, 팔고. 예, 시장이 7월달에도 저는 좀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7월달에도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을 챙겨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의견을 드릴게요. 네,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